안녕. 내가 널 위해서 뭘 가져왔는지 봐봐. 우와. 나중에 봐. 좋은 하루 보내. 제클린은 정말 귀여워. 안녕. 어머.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터프한 바네사의 사물함은 그녀의 스타일과 어울리죠. 별로 도움 안 되는 광경이라고나 할까? 안녕. 오, 제클린이 헬로키티 같은 걸 무서워했나? 우리 베이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다고.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초귀여움 사물함은 없을 거야. 나쁜 소녀 바네사는 정말 프로 권투 선수입니다. 그녀는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그림자라도. 나와 봐. 누가 나한테 덤빌 준비가 됐어? 이 바보들, 정말 체육관에서 공부하고 있니? 여기선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굴러야지 책을 보는 게 아니라고. 아니 왜 이래? 우리가 너 방해한 것도 없는데. 난 이런 거 보는 것만도 아주 거슬리거든. 자, 어디 힘내서 가져가 보시지. 이봐, 사실 난 너보다 약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그럼 확인해 보자. 질 때 울지나 말라고.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다. 알렉스, 잘해. 넌 할 수 있어. 이런. 뭐야, 지금 너 때문에 손톱이 부러졌잖아. 나를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알렉스, 살아있어? 난 더운 게 싫어. 그리고 우리 학교는 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을까? 내 화장이 곧 지워질 것 같아. 야, 이거 빌리자. 이봐, 내 시험지 내놔. 가져가. 어차피 도움도 안 되거든. 선풍기를 가지고 온 걸 깜빡했네. 이게 훨씬 낫다. 하지만 바네사가 시원함을 즐기고 있는 동안 반 친구들은 이 선풍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태풍이냐? 빨리 꺼, 제발. 바네사, 우리 다 날아가겠어. 심지어 화이트 선생님도 바네사의 강력한 선풍기 바람을 반가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그냥 가벼운 바람은 어때? 이 더위로부터 구해줬으니까 나한테 감사해라. 실로 이 소녀의 잔인성은 놀랍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새들아, 이제 배운 것을 보여줘. 그녀의 친구들과는 달리 바네사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이 없어요. 정말 잘한다. 제클린, 알렉스, 이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연습 좀 해. 모리스 선생님 실수하셨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건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서라고. 저한테 절대 좋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나쁜 소녀는 또래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장난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리스 선생님, 지휘봉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을 계속합시다. 와, 제클린이 훨씬 더 귀여워졌네. 자꾸 솜털도 더 많아졌어. 난 해고당할 거야. 제클린, 이게 더 잘 어울려. 우리 이제 바퀴를 좀 사야 하나? 이 문에 페인트 칠만 끝내면 드디어 퇴근해서 소파에서 쉴 수 있다고. 그리고 감히 다시 전화하지 마. 사람 하나 잃은 걸 알게 해주지. 문이 왜 안 열리지? 대담한 바네사는 늘 그렇듯 장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열렸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이게 안내 표지판이라도 좀 해놓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야. 오키토키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쟤는 너무 짜증나. 얘는 이상해. 배가 고프네. 이리 와, 내 점심. 제클린이 알렉스랑만 나눠 먹어? 나도 먹고 싶어. 여기 있어, 알렉스. 이거 네 거야. 우와, 정말 고마워. 맛있게 먹어. 유난 떨기는. 나도 남자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아. 이봐, 테일러. 너도 줄까? 뭐가 터졌지? 왜 종이 봉투에 햄버거가 남아있다는 걸 말 안 했어? 바네사, 네가 꼭 메뉴의 일부처럼 보여. 바네사의 속임수가 이번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웃긴데 왜 들었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늦었어. 근데 수업에 빠질 수는 없어. 돈 좀 주세요. 지금 장난하냐? 아저씨, 받으세요. 이 컵들을 답례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여기 있어, 예쁜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클린은 우수한 학생이고 수업에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어우, 징징대지 마. 별일 아닌 걸 갖고 그냥 펜 좀 빌렸어. 좋아, 이제 필기를 할 수 있어. 알렉스한테 한마디 했다고 너무 피곤해서 목이 컬컬하네. 마실 게 필요한데. 어? 이 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딱 좋은 때 앞에 있네. 네, 알겠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물이 어디서 온 거야? 정말 이상하네. 야, 이거 무슨 해리포터 마법이냐? 내 물이 어디로 갔지? 바네사, 제클린에게 똑같은 문제가. 이제 흠뻑 젖었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제클린과 바네사는 둘 다 오늘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아우, 물이 다 떨어졌네. 보고 듣고 기억하세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이러한 공식도 직접 풀어야 합니다. 네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착한 제클린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나쁜 바네사는 잠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 안 자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수업은 수업이지만 나머지는 제 시간에 해야 하죠. 그래서 바네사에겐 낮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바네사 어딨어? 책상 바로 아래가 진짜 휴게실이에요. 바네사, 당장 일어나. 제 연필이 바닥에 떨어져서요. 그럼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 네, 말씀만 하세요. 네가 수업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 선생님, 저를 과소평가하시는군요. 나쁜 학생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묘기를 부리죠. 지금 이게 무슨 속임수야? 어디로 사라진 거지? 하지만 형사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잠잘 때 하는 것은? 이게 뭐야? 조심하고 발밑 잘 봐. 벌레를 또 밟았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악몽을 꿨네. 하지만 바네사는 꿈속에서의 이런 일들조차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제클린의 썬텐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볼까? 얘 머리카락에 내 신경을 좀 건드려. 훨씬 낫네. 하하, 루저, 얘한테 어울려.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 뭐라고? 패배자? 너무한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5분 남았습니다. 끝내라. 우등생 제클린은 항상 공부에 열심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수업에 참석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반면에 그녀의 반 친구 하나는 생물학 시험지를 더 높은 수준의 예술로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해결책은 알지 못한 채로 바꾸자. 야, 이건 불공평해. 잠깐, 그건 내 시험지도 아니잖아.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야. 하하.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기요, 바네사랑 저랑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제클린, 변명 그만해라. 그냥 공부를 더 잘했어야지. 선생님, 그게 아니라고요. 제클린이 내 계획을 망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너를 제거해야겠어. 어머나, 나 좀 살려줘. 바네사를 막는 사람은 반드시 위험에 처합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어. 이런 실망이다, 제클린. F 학점을 받았어. 오늘은 진짜 망했어, 정말. 자, 수업 끝났습니다. 가도 좋아요. 모두 내일 보자. 하루 종일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은 가고 없지만 그 흔적들은 아주 엄청납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끔찍해. 이러면 안 돼. 제클린 같은 청결 애호가는 얼룩한 점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녀는 비록 청소를 하다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학교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용의가 있죠. 아우, 신데렐라. 하지만 그녀는 교실이 깨끗해질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 하지만 난 끝내야 해. 드디어. 제클린은 이제 결과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제클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네사가 등장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왜냐고. 여러분은 착한 제클린과 나쁜 바네사 중 어떤 타입을 더 좋아하세요?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영상 마음에 들었어요?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